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리 운동인 플랭크에 대해 단계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릴링 플랭크, 2단계는 기본 플랭크, 3단계는 풀 플랭크로 각 단계별로 30초에서 1분 정도 호흡과 자세 유지가 가능하시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릴링 플랭크입니다. 네발 기기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관절 아래에, 두 무릎은 엉덩 관절 아래에 위치하게 두고, 발가락을 세워 지면에 고정해 줍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어깨 관절 아래에 둡니다. 척추 라인이 일직선이 되는 지점까지 한쪽 다리를 뻗어 주시고, 발가락을 세워 지지해 주신 채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같은 선상에 반대측 무릎도 위치하게 두고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시선은 손 사이를 바라보되 고개가 처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단계 기본 플랭크입니다. 네발 기기 자세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어깨 관절 아래에 위치하게 둡니다. 척추 라인이 일직선이 되는 지점까지 한쪽 다리를 뻗어 주시고 발가락을 세워 지면에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반대측 다리도 뻗어 발가락을 세워 지면에 고정해 줍니다. 이때 두 발의 간격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허리 통증이 있거나 버티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깨 너비 정도까지 간격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3단계 풀 플랭크입니다. 네발 기기 자세에서 척추 라인이 일직선이 되는 지점까지 한쪽 다리를 뻗어주시고 발가락을 세워 지면에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반대측 다리도 뻗어 발가락을 세워 지면에 고정해 줍니다. 이때 두 발의 간격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허리 통증이 있거나 버티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깨 너비 정도까지 간격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손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단계를 낮춘 기본 플랭크에서 유지 시간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단계별 플랭크에 대해 배워보셨는데요. 동작 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자세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단계를 낮춰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운동으로 건강한 홈트 되세요.